화이트 팀 두 팀 모두 이제 나중에 이제 백팀도 나오겠지만 네. 지난 경기와 굉장히 비슷한 라인업을 구축했던 양 팀이 되겠습니다. 참 예뻐요. 뭐 빅보드가 네, 그렇죠, 워낙 그렇죠. 예쁘기도 한 네. 곳이지만 예. 그래서 아, 좀 하루빨리 빅보드가 또 경기장 이 잔디 푸른색 보면은 맞습니다. 아, 최전방에는 이제 임상엽 선수와 크르피치 박상혁 선수가 나와 있고요. 2선에는 이용원, 강현목, 송진규, 신상희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3백으로는 이용혁, 이강희, 이풍현 그리고 박지민 골키퍼입니다. 네. 자 이제 전반전이 바로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 한번 주목해 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백팀은 최전방의 크레였습니다만 지금 빠르게 전환이 되니까 지금 패스 좋았습니다. 유주환이 뜁니다. 유주환 보고 낮게 깔아주는데요. 잘했어요. 아쉽네요. 아 이거는 좀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네. 발에 잘못 맞았어요. 네. 다시 빼앗으려는 백팀입니다. 네. 아 오른쪽 열렸어요. 임상엽. 자, 임상엽이 계속 저건 달려주고 그렇죠. 크르피치 선수 위치 확인돼야죠. 예. 자 고개 들어서 확인해서 붙이고 크르피치 다시 스카볼. 들어갔네요. 예. 크르피치 선수가 마무리 쳤어요. 예. 크르피치 선수가 이번 창백전에서 첫 골을 기록합니다. 네, 첫 번째 임상엽 선수 잘 붙여줬고요. 첫 그렇죠. 슈팅 막혔는데 그 이후에 왼발로 마무리. 네. 임팩트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렇죠. 역시 공격수는 어떻게든 마무리 지면 되거든요. 그럼요. 예. 네, 골이 중요하긴 합니다. 사실. 이 선수의 국적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입니다. 네. 한 박자 늦었네요. 아 저도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들어갈 때 했어야 했는데 제가 캐스터가 아니라 지금 해설 역할이라 놓쳤어요. 예. 네. 네, 사실 그때는 훨씬 더 오버피치였는데 그럼요. 좀 죽었네. 퇴사하더니 좀 죽었네. 퇴사하더니 이제 좀 열심히 안 하나요 제가. 예. 그런 건 아니고 임상엽 선수 크로스가 너무 좋았어요. 네, 임상엽 선수 이렇게 좋죠. 직선적으로 뛰고 붙여줘서 반대쪽 그리고 크르피치. 아 알리오 알레님이 벨봉선 7개. 왜냐면은 네, 크르피치 선수가 그렇죠, 등번호가 7번이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첫 터치에 못 넣었다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유효 슈팅 물론 수비에 막혀서 정 공식해줘야죠. 네. 네. 아 좋아요. 잘 봤어요. 넘겨줬는데요. 한의권 쪽입니다. 아 약간 예. 길었네요. 지금 그래도 이제 비교적 청팀 공격수들이 백팀 계속되는 청팀의 공격 한 번에 넘어갑니다. 뒷공간. 김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자 김민우 발리죠. 좋아요. 네.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치긴 했는데 네. 임팩트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선택은 발리였죠. 네. 네. 지금 발리를 붙어줄 거면 끝까지 붙어줘야죠. 네. 예, 좋아요. 지금 앞으로 가죠. 크르피치 갑니다. 좋아요. 크르피치. 자, 크르피치가 측면에서 어떤 플레이 가져가는지. 그대로 슈팅. 아쉽네요, 저는. 지금 신상희 선수가 오른쪽 윙백에 변신하는 캐스터. 또 수원 팬이시잖아요. 예. 아, 슈팅. 예. 이종성 선수. 아, 선수들 참 치열해요, 몸싸움하는 거. 아 지금 놓쳤죠? 자 잘 봐요 김민우 오! 좋은 선방! 박지민! 박지민 대단하네요. 지금은 김민우 선수도 진짜 아 지금도 한 번에 넘어갔는데 아 빨라요 빨라요 타임 맞춰서 슈팅! 살짝 벗어났습니다. 아 유주환 선수가 지금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을 말씀 자 이번엔 백팀의 반격입니다. 자 박스 안쪽 예, 연결됐어요. 아 잘 돌았어요. 예, 슈팅. 예. 양형모가 막아냈습니다. 크르피치가 내려와서 헤더를 해줬어요. 예. 김민우 꺾어주고 버티고 주는 게 낫죠. 오 왼발. 아, 다시 뒤에서 세컨 볼. 아 예. 자 이렇게 전반전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뭐 전반전 전체적으로 보자면 청팀이 좀 압도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자 백팀은 크르피치 선수가 한 골을 넣으면서 이제 기분 좋게 전반전을 시작을 했고요. 네. 예. 뭐 전반전에 교체가 한 차례 있긴 했어요. 예. 네. 박대원 선수가 이종성 선수와 교체된 거. 예, 청팀에 교체가 있었죠. 그리고 네. 호수보. 아, 지금은 안쪽으로 수비수들이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 바로 주긴 어려웠어요. 오! 결국 다시 크로스. 측면으로 가서 공격까지 마무리되는. 지금 이거는 진짜 고승범 선수가 슈팅까지 구단 이 경기장마다 이제 카메라의 위치도 획기라가 돼 있기 때문에 보기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좋아요. 오! 날카로운 슈팅.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정말 화질이 80년대 화질이에요. K리그 정도면은 중계랑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네네. 네. 자, 좋아요. 김민우. 오른발! 이번에도 막았어요. 박지민입니다. 야, 지금 인사이드 지금 제대로 때렸는데요. 예. 네.
아 이번 슈팅. 예. 아 접고 안쪽으로 들어옵니다만. 좋아요. 왼발 슛. 아, 잘 때렸어요. 예. 아 하프 발리로. 네. 한번 마무리를 쳐봤습니다. 색깔이 있는 선수니까 이제 상대 상성에 맞춰서 예, 많은 경기 나올 거. 자 지금은 이제 백팀 유주환 선수죠. 예, 예. 백팀 수비에 약간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유주환 선수가 한 골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동점이 됐어요. 예. 여기서 아, 아 예. 침착하게 꺾어주는 게 굉장히 좋았고 네. 마무리까지 아길레온의 난임. 예. 아 깔끔했습니다. 네. 1대1 동점을 만드는 청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예. 예. 지금 뭐 헤딩으로 주는 게 굉장히 침착한 상황이었으면은 나쁜 네. 선택이라고 볼 순 없지만 위험한 선택은 맞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물론 방향 설정이 헤딩도 조금 강했고 예. 예. 이용훈 선수가 이제 골키퍼 쪽으로 바로 준 건지 수비에게 떨궈 준 건지 의도는 모르겠지만 위험한 선택은 맞죠. 네. 자 유주환 선수의 골로 네. 결국에 이제 청팀이 몰아붙이더니 한 골 넣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FA컵 패치도 붙여져 있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45분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아, 여러분들 투표 적극적으로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작됐어요. 에, 모바일로 보고 계신 분들은 화면을 꼭 누르면 거기 이제 AD 풍선 이상민 선수랑 됐을 거예요 아마. 아 네, 그래요. 이상민 예. 선수. 오! 땅볼 슈팅 들어갔습니다. 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굉장히 기습적으로. 예. 어. 아 깔아차는 슈팅이었는데 글쎄요 지금은 뭐 뒤쪽 각도에서 다시 봐야 되겠지만 굴절이 있었던 건지 반응이 조금 늦었어요. 네, 저희도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골이 들어가 버렸어요. 좀 늦게 슈팅의 색이 오. 좀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예, 생각을 예. 했는데 여기서 양상민 선수의 슈팅이 양상민 선수의 슈팅이기 때문에 조금 예. 알레오 알레님 네. 세계 별풍선 세계 양상민 선수의 득점을 또 축하해 주셨네요. 네. 저 다시 즐겨찾기랑 네. 아, 추천. 저희 마지막 아니에요. 저희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